네, 23번째 캐스트 녹음. 네, 오늘은 바로 패티 라벨레입니다. 패티 라벨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패티 라벨레는요, 44년생이고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상당한 가창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그녀는 10살 때부터 교회 성가대에서 그런 음악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울의 여왕. 아레사 프랭클린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는 바로 패티 라벨레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녀의 삶에는 사실은 조금 이제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아버지의 친구한테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나이가 있고 나서도 동료 가수였던 제키 윌슨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혼도 했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74년도에 이제 플래티넘을 따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두 번이나 그룹 활동을 하면서 이제 멤버들과의 불화와 이제 서로 노선이 다르면서 두번다 해체를 하게 되지만 라벨의 이제 레이디 마멀레이드라는 노래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댄스곡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러면 더 이상 설명 없이 그냥 바로 음악을 틀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려드릴 노래는요. If Only You Knew. 패티 라벨의 If Only You Knew 들으시겠습니다. 패티 라벨의 이제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그 가창력이에요. 엄청난 가창력의 그런 비밀들이 있는 건데요. 그녀의 가창력은 일단 되게 고음역대, 그리고 어떤 그런 감정 메시지 전달에 또 풍부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되게 파워 있는 보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힘이 엄청난 힘이 있죠. 주로 캐스트 녹음을 괜찮은 곡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수들이랑도 노래를 많이 불렀고요. 다 틀어드리고 싶지만, 제 생각에 캐스트는 주로 주무시는 분들이 들것 같아서 오늘은 제 생각에 아주 잔잔한 노래들만 드릴게요. 혹시나 이 노래, 패티 라벨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그냥 패티 라벨을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계속해서 You Are My Friend 들으시겠습니다. 근데 가창력을 듣기 위해서는 좀 잔잔한 노래 말고 좀 시끄러운 노래도 들어야 되겠는데요? 조금씩 올려볼게요, 그냥.
약간 디스코곡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사실. 또 다른 사람의 노래지만 또 라이브로 네. 머라이어 캐리랑 바톨리를 부른 것도 있고. R&B 스타일의 R&B 힙합 느낌의 곡도 있고요. 어제 워먼 오브 소울 2014년도 네, 백악관에서 있었던 콘서트에 출연했던 가수들 중에 오늘 투표로 어떤 가수를 리뷰를 할까 하다가 바이바이보님께서 네, 패티 라벨르를 추천해 주셔서 먼저 패티 라벨르를 오늘 이렇게 패티 녹음을 진행하고요. 내일은 질 스캇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12시 정기방송 음악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함께 마음을 녹이면서 음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에는 소울 음악 위주로 많이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웨이브 전문이다라고 하고 들어왔는데 정작 힙합 안에 있는 앨범들을 좀 안 팔 수도 있어. 그 이유가 많은 분들이 90년대 힙합 들어가면 사람들이 약간 잘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몇 가지를 하긴 했어요. 드라마틱이나 DJ 믹스팩 같은 거 몇 가지를 진행했는데 역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재즈 힙합이나 이런 거는 이제 쉽게 동양인들이 듣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약간 90년대 동구 힙합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조금 네, 좀 힙덕후 아니면은 듣기 힘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반응들을 보니까. 다음 곡 들으시겠습니다. 패티 라벨레의 Love, Meet, and 그리고 Want You. 고민되네.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노래를. 지금 디스코 스타일 있고 약간 래퍼랑 같이 하는 것도 있고요. 유명 래퍼 빅데드 켄이라는. 주로 소울 곡들이 많긴 한데 그 시대에 맞게끔 그 당시 유행했던 디스코 곡이나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잔잔하게 가야 되나? 그래도 머라이어 캐리랑 가투 리릴은 한번 듣자. 마지막 곡 좀 신나는 걸 줄게. 진짜 소울 음악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리서치를 하면서 여러 곡을 많이 들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음악만 듣고 싶었어요. 굉장히 이 사람의 노래를. 네, 전혀 질리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44년생이시죠? 아까 라이브 도중에 이제 개복션님이 들어오셨는데 개복션님이 우와 이러면서 이제 패티 라벨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음악 작곡하시는 분인데 아 아시는구나 그랬는데 실제로 봤대요. 미국에서 음악 유학생활 하다가 공연을 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보컬 듣고 그냥 지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볼 수 있다니. 약간 디스코틱하게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패티 라벨의 New Attitude 들려드릴게요. 아, 딱 이게, 그, 80년대? 80-90년대라고 봐야겠다, 이런 노래는. 약간 마이클 잭슨이 떠오르는 노래죠? 80-90년대로 봐야 되겠네요. 음악, 흑인 음악 들으시다 보면은 그 시대에 그 유행했던 그런 사운드들을 딱 눈치채실 수가 있어요. 아, 이땐 이런 사운드가 유행했구나. 거기다가 지금 패티 라벨의 뉴 애티튜드 이 노래는 뮤직비디오에 백인 여자들이 등장해요. 거기다가 약간 조금 웃겨요. 이런 거 보면 네. 뭔가 백인 감성에 맞춘 노래 같이 보이는. 사실 이 노래는 제 생각인데 정말 엄청난 분이지만 노래들 중에서는 별로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패티 라벨의 노래들 중에서는 별로라고 생각이 돼요. 좀 그러니까 이런 좀 싸구려 비트라 해야 되나요? 이 비트에 아까운 목소리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패티 라벨의 R&B 스타일로 가볼게요. R&B 힙합 스타일로. 나 빅데디 케인부터 가보자. 자, 빅데디 케인 래퍼랑 패티 라벨레가 함께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면 비슷한 사운드이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왜 이러지? 미쳤나? 왜 이래 갑자기. 패티 라벨레 빅데디 비교 체험하면서 듣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신이 마치 평가를 하듯이.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사운드랑, 자, 노래를 바꿔볼게요. 한번 비교해보시죠. 'Feel Like Another One' 빅데디 케인이 피처링했습니다. 비트가 좀 더 두꺼워지죠? 음악이란 건 항상 시도하는 거니까요. 창조하는 거고.
멜로디가 어딨지? 이건가 보다. 뒤에 락. 빅데디 케인이 랩을 하는데? 기다려야 돼요. 빅데디 케인이 안 나오고 있어. 랩이 이제 나왔어야 되는데. 나왔다, 빅데디 케인. 래퍼인데, 금색, 그 수트, 금색 수트. 그 반무대용 그런 걸 입고 나오네요. 뮤직비디오 보니까. 자, 다음 노래 패티 라벨의 When You Talk About Love 노래를 틀어드릴게요. 이건 좀 요즘 사운드죠? 비트가? 어우, 예술이죠 이건? 자, 시대가 바뀌니까 사운드도 너무 좋아지죠? 비트도 좋고, 밴드. 이렇게 R&B 힙합 느낌으로 듣는 게 굉장하더라고요. 원래 소울 가수인데. 근데 원래 흑인은 막 이렇게 뿌리는 뭐 다 거기서 거기라서. 거기서 거기라는 의미는, 다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울 가수가 R&B 힙합 비트 위에다가 소울 가수를 올려두면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아까는 소울 곡들만 들었잖아요. 느린 듯한. 근데 이런 힙합 비트를 깔면,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보컬이 중요한 것만큼 연주나 비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화를 이루는 곡들,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싸구려 디스코 비트에다가 패트 라벨의 좋은 목소리, 근데 뭔가 그 좋은 목소리로 가려지는 거죠. 이거는 뭔가 드러나잖아요. 비트도 잘 들리고 목소리 너무 좋고 막 이런 거 둘 다 잘 들리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오늘 조금 라이브가 좀 길어졌는데요. 근데 그래도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패트 라벨이랑 머라이어 캐리가 부른 바툴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자신의 노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노래를 머라이어 캐리랑 같이 부른 겁니다. 둘 다 가창력은 쩔죠. 자,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가수들이랑 같이 부른 게 굉장히 많네요. 마지막 노래는 조금 느낌있게 해볼까요? 이제 이거 시비메스 노래 때 이거 샘플링했죠. 가수를 시비메스 노래.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크리스마